자, 다음에 이번에는 자 영산대학교입니다. 영산대학교에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실행해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영산대학교 대교육협력위원장 겸 사회복지학과장 배정원입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 쭉 발표하신 대학을 보니까 1, 2, 3, 4번이 다 3번까지 사이버대학이고 정무산대학, 전문대학 5회는 비슷한 것 같은데요. 우리 영산대학교는 부산 잘 아시는 해운대구에 있는 4년제 정규 종합대학입니다. 영산대학교는 사이버대학이 아니에요. 또 전문대학도 아닙니다. 만 30세 이상 나이가 되신 분은 입학 자격이 없고 만 30세 이상 여러분과 같은 어른들만을 입학 대상으로 해서 4년제 정규대학에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입니다. 우리 영산대학교 평생교육대학은 여러분 잘 아시는 공과대학, 그 상과대학처럼 정규 영산대학의 단과대학으로서 조건 차이가 30살 이상 된 분들만 입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 영산대학교 이 평생교육대학 오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부동산 학과, 사회복지 학과, 명예전문 학부가 있습니다. 평생교육대학은 만 30세 이상 어른들만의 교육을 위해 지난 8년간 국가로부터 총 40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는 한국 최고의 성인 직장인 자영업 맞춤형 특성화 교육 선도 추진 대학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강의 받으셨죠? 네. 이 돈이 전부 대한민국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여러분 성인 학습자 위해서 배포하라 해서 우리들이 의무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업 출세 특성화 교육 선도 추진 대학입니다. 이와 같은 그 국가의 국비 지원과 영산대의 특별한 연합 장학금 제도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내년 3월에 영산대학교에 입학을 하시게 되면은 입학금 전액 면제와 함께 총 등록금의 무려 80%를 여러분에게 감면함으로 해서 입학 첫학기에 여러분이 내시게 될 총 등록금 자비부담 학비가 단돈 60만원입니다. 가장 저렴한 학비로 사이버대학이나 전문대학 졸업장이 아닌 무슨 졸업장? 4년제 정규 종합대학 졸업장을 딸 수 있는 그야말로 여기에 계시는 분들에게 정말로 딱 맞는 진짜로 딱 좋은 대학입니다. 학사 운영과 관련해서는 여러분께서 우리 평생교육대학 입학을 하시면 여기에 지금 쭉 이야기한 다른 학교와 달리 여러분의 자녀 같은 어린 학생들과 수업하는 것이 아니고 만 30세 이상 어른들끼리 토요일 하루 출석 수업, 사이버 강의 혹은 평일 야간 출석 수업 하루만을 통해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은 지장받음이 없이 재미있고 편하게 학위를 딸 수 있기 때문에 실제상 4년제 대학이지만 전문대학이나 사이버대학보다 좀 더 수월하게 4년제 학사학위를 딸 수 있는 단과대학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산대학교 평생교육대학은 말씀드린 것처럼 만 30세 이상 어른들만이 입학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모두 30년 이상의 인생 경륜과 경험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교육부와 우리 대학에서 졸업학점 축소, 교양과목 이수 면제 등으로 인한 학업 부담의 정말 파격적인 감소와 함께 다양한 자격적인 취득과 등으로 3년 조기 졸업도 가능한 여러분에게 정말로 딱 맞는 딱 좋은 맞춤형 대학입니다. 결론적으로 영산대학교 평생교육대학의 사회복지학과 명예전공학부, 부동산학과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가장 딱 맞고 정말로 딱 좋은 전국 최고의 맞춤형 학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 없는 선택, 영산대학교로 오십시오. 영산대학교 무슨가? 부동산학과, 사회복지학과, 명예전공학부에서는 언제나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영산대학교 평생교육대학의 첫번 학과인 사회복지학과의 최대카 사회복지학과 교수님께서 사회복지에 관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진행합니다. 쭉 총부를 다니면서요 남녀고
학생들만큼 예쁜 학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쫄려가지고 이 강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신랑 키울라, 손자 키울라, 공부할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학교에서 나와서 전부 학교 잘할 뿐이 아니에요. 학교 잘하라. 그놈의 학교 그거 그렇죠. 학교 다녀본 사람은 다 알죠. 그렇지만 여러분, 국적도 바꾸고 남편도 바꾸고 다 바꿀 수 있는데 학교만큼은 한 번 잘못 선택하면 영원히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 대학교, 아무 뭐 대학교나 이렇게 원서 써가지고 입학하는 순간에 나의 합격은 될 수 있다. 저는 영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강의하고 있는 최능가 교수입니다. 영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요, 4년제 전교대학으로서 여러분이 4년제 학사 학위도 받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자격증 공짜로 줍니다. 또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그리고 청소년 지도사 3개 이상의 자격증을 그냥 보너스로 줘버립니다. 여러분, 나이 50, 60에 새로 새벽시 시집갈 것도 아니고 제2 인생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나이에 맞게, 나 환경에 맞게 이런 학과를 선택해요. 그 학과가 어딜까요? 사회복지학과밖에 없습니다. 사회복지학과는 제가 복지센터도 할 수 있고 복지관에 취업도 할 수 있고 복지관에 가서 노인들 평생 교육사로서 강의도 할 수 있어요. 제가 복지센터 한 번도 60 넘어서도 또 수입이 쩔쩔해요. 이렇게 미래가 보장되는 이러한 학과를 여러분들이 선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새 학교요, 다니기 어렵습니다. 내가 편안하고 내가 수월하고 학교 다니기 쉽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전부 할 수 있는 이러한 대학에 오셔야지 서울대학교 아무리 좋은들 60 먹은 우리 학생이 서울까지 갈 수 있습니까? 다 필요 없어요. 아니, 집에서 컴퓨터가 눈도 잘 안 보이는데 이거 잘 안 보여요. 사이버 잘 안 보여요. 나로 뜨면 어떻게 할까요? 대면 강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교수 눈빛만 보고 바로 복장 받을 수 있는 대학. 서울이나 숫자에 인프라가 확실하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20년 동안에 2,000명의 50상 서울이나 숫자 졸업자가 쭉 있어서요,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요, 졸업 맞는 순간에 바로 여러분들이 기왕에 오실 바에, 기왕에 선택할 바에, 여러분 똑같이 대학을 졸업 맞는 바에, 4년제 정규대학까지 거 로또 복권 하나 하는 셈 치고 오늘 원서 하나 써주십시오. 한번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학과만이 여러분들의 미래의 희망과 미래의 직업과 여러분의 행복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이걸로 마치고요. 여러분, 사회복지학과에서 만나기로 하고 박수 한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